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이지훈 씨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해 드라마 나이 아저씨를 통해서 정말 강렬한 잔상을 남기셨는데 많은 분들이 차기작을 궁금해하셨어요. 차기작이 바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작품 호텔 벨루나입니다.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장만월 캐릭터에 반하시게 된 그 출연을 결정하시게 된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우선 나이 아저씨 이후에 좀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. 근데 그래도 차기작을 이렇게 빨리 결정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좀 우연히 어떤 지인분께서 호텔 벨루나라는 신업이 들어갔는데 혹시 읽어봤냐? 그래가지고 급하게 찾아서 읽어봤는데 이 역할이 정말 나한테 들어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여자 캐릭터가 아주 강렬하고 강인하면서도 사연이 많은 그런 캐릭터였거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캐릭터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했는데 첫 미팅 때 감독님과 작가님 두 분을 뵙고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. 이걸 왜 저한테 주신 건지도 다 꼼꼼히 여쭤보고 했었는데 세 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어떤 확신이 제 마음을 많이 움직였고 또 작가님께서 그때 해주셨던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. 제가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은씨 고민하는 거 당연한데 이렇게 강하고 멋있고 재밌는 캐릭터가 오면 찾아오면 그냥 그때는 잡아보는 게 어때요? 라고 엄청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그 모습에 또 제가 반해서 작가님의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말씀에 반해서 저도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역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네, 이지은 씨의 작품 선택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. 캐릭터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. 근데 그때도 서로 간의 그 해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만월이라는 캐릭터를 두고. 그래서 그만큼 하나의 인물이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인물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서 그게 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또 아이유로 활동하면서 저도 워낙에 다각도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어떤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고 어떤 걸 감추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평가 누군가는 저를 되게 얌전한 사람으로 보고 누군가는 되게 까부는 사람으로 보고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그냥 다 가감없이 다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더 접근이 쉬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맡았던 어떤 캐릭터보다 더 입체적인 인물이랑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있던 이미지들을 버린다기보다는 그것들도 가지고 가면서 제가 또 안 보여드렸던 모습이나 또 끈덕지게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들도 다 좀 종합 선물 세트로 넣어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저 감독님, 작가님들과도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. 네, 몇 명 감사드리고요. 배에서...